사실은 이제 우리 몸은 사실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면 물이 제일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줄어들면 노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정자랑 난자가 만나면 우리가 수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수정이 될 때의 그 수정란은 단백질이 3%고 물이 97%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좀 수정란이 점점 자라서 아기가 돼서 우리 뱃속에 이제 착상이 잘 되고 아기가 점점 커지면 태어나기 직전쯤 되면 물이 70%예요. 아기가 나오면 한 60%. 50살 되면 몸에 물이 50%로 줄어요. 진짜요? 그래서 수분이 점점 줄어나가는 게 늙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병들기 쉽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분 보충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수분이 없으면 이 기관지 안에 있는 섬모 운동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 그 에어컨 밑에서 주무시고 감기 걸리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 에어컨은 어떤 거죠? 수분을 다 흡수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에어컨 밑에서 자면 내 몸에 있는 수분이 싹 빠져요. 기관지 있는데. 예. 그럼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가 살기가 딱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밑에서 자면 감기 걸리게 되는 거고 네. 한겨울에 또 너무 추운 데 나가면 감기 걸려오잖아요. 네.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추운 데 가면 습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내 몸도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쉬워지는 거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습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셔라. 몸의 그 수분 70%를 유지하려면 그러면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니까?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네. 한 1.8에서 한 2.5리터 정도 사이가 되더라. 그래서 사람의 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하루에 한 8잔의 물, 한 2리터 가까운 물을 먹는 2리터.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8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밥을 먹는 중간 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꼭 물을 먹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네,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근데 위장 수술을 했다든지 연세가 좀 많다든지 하면 소화액 분비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음식을 먹는 도중에 물을 드시게 되면 그 소화액과 좀 물이 섞여서 소화액이 약간 좀 묽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에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로 좀 물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어쨌든 액체잖아요. 예. 사실 이게 물이 여러 군데 포함이 돼 있죠. 여러분이 먹는 과일에도 포함이 그렇죠.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고기에도 물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고기도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다 수분이 채소도 있죠. 다 수분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한 70%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고 그걸로도 충분히 섭취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그런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보다도 모자라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중에 뭐 탄산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술은 수분을 자꾸 소실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예. 커피 한 잔 먹으면 사실 그 먹은 커피보다 한 5배만큼 물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한 잔 마시면 5배를 더 마셔야 돼요? 5잔 정도의 물을 더 먹어야 되는 거죠.